자,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합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회전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옵니다. 아이쿠.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이가 왜 이렇게 뛰어들어왔나 그랬더니 저 아이의 부모님께서 강아지 두 마리가 싸놓은 강아지 두 마리가 목줄이 풀려서 쫓아와서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기 강아지가 보여요. 여기 강아지 있어요. 두 마리. 근데 강아지 있다고 생각하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있어요. 강아지는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그랬더니 저희 아까 그 전화 받았던 직원이 요거 요 사고도 여기 허영이 움직이는 거 보여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이더래요. 그럼요. 있다고 생각하면 보이는 거고요.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고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 안경은 사람 눈이 아니고 기계이기 때문에 있는 걸 다 찍어줍니다. 그 차이입니다. 어제 여기 갔다 왔어요, 현장에. 근데 현장에 갔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주차 라인이 다 있어요. 여기도 주차 라인이 있고요. 근데 마침 요거는 불법 주차예요. 요 차. 여기는 불법 주차예요. 요거랑 그 앞에 차는요. 요거 때문에 안 보인 거죠. 근데 이 뒤로 주차 라인이 쭉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렇게 주차 라인이 있으면은 불법 주차는 똑같아요. 안전한 TV 촬영하면서 어제 1시간 가까이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다시 또 장소 찾느라고 어디가 적당할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초등학교 앞인데요. 여기요. 지금 요 바로 뒤가 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안산 와동초등학교. 근데 지나가시던 아주머니들이 막, 저 쳐다보시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막 손 흔들어 주시고, 차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인사하고 가시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도 인사하고 가시고, 또 어떤 분께서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제이멜리사님. 안녕하세요. 와동초등학교 앞에서 인사드렸던 남자입니다. 우선 실례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한테 변호사님 제가 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가까이 오지 말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가까이 오지 마시래요. 그러면서 어제 그 학교에 확진 학생이 나와서 전학년 검사 대상을 전학년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딸도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피해를 드릴까 봐 거리를 두고 대화한 겁니다. 저보고 변호사님 오지 마세요. 그래서 2m 간격 딱 하고 대화했어요. 평소 변호사님 유튜브는 알람 설정까지 해두고 시간 날 때부터 챙겨보는 시청자이다 보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 역시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태권 소년 아이 건강이 가장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잘못하지 않은 운전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장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조금 전 학교에서 영상 찍으실 때처럼 그때도 그런 조용한 분위기여서 사고 전의 기억은 내용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운전자가 억울해지지 않도록 제가 진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한 변호사 파이팅. 여기 잠깐 나온대요 이분이. 그래서 끝에 제 사람 얼굴 좀 나오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어딜까요? 찾아보자. 여기에서 여기인가 보다. 여기. 사람 머리가 보여. 사람 머리가 잠깐 보여요. 그러시던데. 여기에서. 여기 잠깐 보이네. 그리고 이 학생이 자기 앞으로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은 더욱더 어린이들이 항상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불법 주정차는 매우 위험하죠.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린이
혹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 불법 주정차된 차가 있으면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안전신문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차 댈 데가 없네? 아니 뭐 잠깐인데 뭐 이러한 안이한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시켰다가 내 차 때문에, 그 차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들딸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찍으러 간 거예요. 예, 이거 찍으러 갔었는데요. 근데 그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왜 이래? 초등학교 정문 바로 건너편에 어떤 아주머니가요. 막 나오시, 변호사님, 변호사님, 저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아들이 변호사님 오셨다 그랬고 제가 지금 뛰쳐나왔어요. 지금 머리 감다 나왔습니다. 머리 진짜 감다 나오셨어요. 물기가 있어요. 카메라 들고 나오셔서 사진, 아니, 그러면서 저만 찍재요. 아니, 같이 찍으세요. 했더니 난 머리 안 말렸는데요. 같이 찍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저쪽 가서 현장을 또 좀 보고 다시 왔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머리를 예쁘게 다 말리시고 수박을 들고 오셔서 수박을. 아, 얼마나, 진짜, 올해 수박을 몇 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수박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정문 앞에 찍는데 잘생긴 분이 한번 나오시더라고요. 엄청 잘생기셨어요. 그분이 어디로 가신지 제가 봤어요. 그때 그 앞에 슈퍼로 가시더라고요. 슈퍼로 가시길래 제가 그 아주머니랑 사진 찍고 슈퍼로 갔어요. 슈퍼에서 물건 사고 막 나오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변호사님 어쩐 일이세요? 아까 학교 나오실 때 변호사님 저 팬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변호사님 영상 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까 아주머니랑 사진 찍고요. 슈퍼 들어가신 거 봤으니까 네.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네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쩐 일이세요? 그 지난번에 태권소년 그때 아 강아지 쫓아온 거요.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바로 여기에서 그럼 우리 학교 학생인데 그 모르고 학교에서는 모르고 계셨나 봐요. 그러시면서 저랑 같이 사진 찍고 제가 저랑 사진 하나 같이 찍어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 선생님 카메라로. 그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안산 와동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교사 안상준입니다. 더욱 승승장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잘생기셨어요. 사진을 좀 크게 찍은 것도 있는데요. 안상준 선생님. 와동초등학교에는 그 학생 하나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다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아무 문제 없고 선생님들 아무 문제 없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촬영 갔을 때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